집에서 장터 부침개 만들 때 이것만 넣어주세요. 왜냐하면 맛있습니다. 그리고 구독해주세요.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. 만들기 정말 간단합니다. 매운 고추 두 개를 썰어줍니다. 반죽을 다 만드셨으면 콩나물을 넣어줍니다. 콩나물을 넣어준 뒤 숟가락으로 조금 조사줍니다. 장터 부침개처럼 바삭하게 부치기 위해서 식용유를 많이 넣고 부치다가 그 위에 고추를 올려줍니다. 그리고 이건 시장에서 부침개 부치는 사장님이 하시길래 저도 따라해봤습니다. 잠시 후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늘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. 아, 또 시식의 시간이 돌아왔네요. 먹어볼게요. 아, 맨날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만 또 어떤 맛인지를 또 전해드려야 되니까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냄새가 아주 구수합니다. 아, 콩나물의 아삭함과 고추장 장떡의 또 진한 맛, 그리고 된장의 구수함이, 아유, 아, 진짜 짧은 시간에 이 정도면, 맛있습니다. 짧은 시간에 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습니다. 된장을 좀 넣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아삭아삭하니 씹히는 이 콩나물과 고추장과 된장과 부침개의, 이 맛,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. 모두 사과님들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 때 인사드리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